편두통이 오래 지속된다면 유전은 아니지만 유전적 성향을 가진 이 병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저는 50이 될 때까지 사실 어떤 건강보조제나 약 같은 거를 잘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 가족들한테 보내드리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 매달 한국으로 건강보조제나 약품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저도 건강보조제를 구입하고 또 약품들도 구입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소개 영상을 몇 회에 걸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두통, 편두통으로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한동안은 굉장히 편두통이 심했었는데, 두통, 편두통에 정말 좋은 약들을 한번 첫 번째로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틀맘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애틀맘님과 함께 한글 학교에서 아이들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동네 아줌마예요. 제가 애틀맘님보다 조금 나이가 더 있어서 그런지 쓰고 있는 약들이 많은데 그 약을 보시더니 같이 좀 정보를 나누셨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두통약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 두통약 그거 뭐다 아는 거 아니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는요, 제가 30대 한 중반에 그래도 젊은 나이였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두통이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한번 두통이 시작되면 뭐 하루 종일 아프기도 하고 이틀도 아프고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약들을 복용을 했었지요. 그때 있었던 두통약들이 뭐 개보린, 펜잘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먹어도 안 들으니까 나는 이 두통이 안 듣는 두통이구나라고 알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을 왔는데 제가 아는 분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안 나는 두통이 어디 있느냐고 증세는 없앨 수 있는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하면서 줬는데 정말 기적처럼 먹고 나니까 5분 뒤에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뭡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분이 알려주셨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 저는 이제 조금 그래도 어머니부터 있었던 거라 혈압약을 먹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혈압이 오기 전에 한 10년, 20년 오랫동안 그 갖는 그런 두통이었던 것 같아요. 편두통. 지금은 이제 혈압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편두통은 없어지기는 했는데 오기 전에 굉장히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시달린 거죠. 아, 그러니까 20년 동안 원인을 알수 없는 편두통으로 고통을 받고 계셨었는데 그 이유가 혈압이었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혈압이 있으신 분이 있어서 항상 혈압약을 드셨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분도 혈압약을 드신 이후로 그 두통이 싹 사라지고 두통약을 먹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이에 먹었던 두통약 얘기를 오늘 해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통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거나 그때만 반짝하고 계속 편두통이나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가족 중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지 않았는지 또는 본인이 병원에 가서서 혈압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하시고 혈압약을 드셔야 한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정말 젊은 30대인데 계속 두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했대요. 혹시 가족 중에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냐 했더니 설마 자기가 30대부터 혈압이 있겠냐고 했는데 바로 맞았던 거예요. 이분이 혈압 때문에 30대부터 어쩔 수 없이 혈압약을 먹기는 하지만 두통에서는 해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혈압에 문제가 없는지 두통이 심하신 분들, 약이 듣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은 제가 여러분 사용해 본이 두통약들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들이에요.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편두통은 여기 미국 영어로 마이그린이라고 해요. 마이그린. 편두통이 마이그린이라서 약국에 가셔서 그냥 마이그린 약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알게 됐던 마이그린 약은 이거 엑시드린이라는 이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엑시드린이라는 이 약은 먹으니까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제가 먹고 나서 저는 이제 그 뒤로 편두통은 굿바이 했고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도 이 약을 얘기를 해주니까 언니 나좀 보내줘. 그래서 보내줬는데 본인이 너무 잘 들어서 이제 주변 분들에게도 나눠주니까 이분들이 아, 이약좀 보내달라 그래. 제가 진짜
100통도 넘게 보내드린 것 같아요. 한국에다가 선물 그때그때 이제 큰 병을 해드리고 해서 많이 해서 제 주변 분들은 이제 편두통은 오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온 편두통을 잡을 수는 있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걸 먹고 있는데요. 마이그린이 영어로 그 편두통이고요. 그 마이그린이라고 써있는 약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맨 처음 접한 상표는 이 엑시드린이라는 회사 이 상표예요. 근데 꼭 이게 아니어도 돼요. 요거는 여러분 에드빌 아시잖아요. 그 보통 우리가 먹는 두통약 에드빌. 에드빌 컴퍼니에서 나온 엑시드린과 같은 성분을 가진 마이그린 약이에요. 요걸 드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거 말고 가서 보시면 이게 단점이 편두통약에는 카페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우리가 카페인 많이 섭취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잘 때 먹는 마이그린 약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두통이 가벼운 두통이 있을 때 카페인을 먹어서 이게 날 때도 있어요. 그 이유가 카페인이 두통을 잠재우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밤에 잘 때 머리가 아프다고 약을 잘못 드시면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드실 때는 PM이라고 써 있거나 나이트타임 써 있는 제품을 드셔야 한답니다. 나이트타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드시면 되는데 편두통에는 편두통은 영어로 마이그린이고 마이그린을 먹는 약을 먹으면 된다. 근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상표는 제가 이용하는 건 에드빌 제품하고 이 엑시드린 두 가지예요. 이게 조금 저한테는 더 친숙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통약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에드빌하고 타이레놀이에요. 많이 아시는 거죠. 이게 한국에서도 많이 쓰시니까 타이레놀. 타이레놀은 이제 다른 거는 이거는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약이고요. 에드빌은 이브로펜 계열이에요. 좀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뭐 듣는 얘기로는 아세타미노펜 계열은 많이 먹으면 간이 안 좋고 아 그러면 나는 에드빌만 먹어야지. 그럼 에드빌이 100%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또 위장이 안 좋아지니까 서로 보완해 가시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그린 약은 이 에드빌 컴퍼니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집에 두 가지를 다 두고 먹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에는 타이레놀에서 잘 듣는 것 같은데 간이 안 좋아진다 하니까 계속해서 하루 이틀을 먹어야 될 경우에는 번갈아가면서 먹게 되더라고요. 좀 불안해서 타이레놀 먹고 그 다음 한 4-5시간 뒤에 또 아프면 에드빌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이 약 성분을 자세히 보시면 아세타미노펜, 뭐 아스피린, 카페인 이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편두통이 왔는데 일반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두통약과 커피 한 잔을 드시면 이게 응급처치는 됩니다. 약과 커피를 같이 드시라는 얘기 아니고요. 네, 커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인 성분이 두통을 잠재우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성분에도 보시면 알죠? 세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드시고 카페인 성분이 있는 차나 커피를 따로 드시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헷갈리실까봐 네,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에드빌과 타이레놀 설명 들으셨죠? 위에 하나는 위에 안 좋고 하나는 또 간에 안 좋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중복되게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 먹고 일정 시간 지나고 정해진 시간 이후에 또 다른 약을 먹고 이렇게는 되지만 동시에 같이 먹었다가는 정말 커다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동시에 같이 드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약을 사실 때 한 가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사시면 안 되고요. 이게 미리그램 수가 다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기본이 200mg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회사가 나오는 게 200, 400, 500, 800. 보통 의사한테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짓게 되면 800mg을 줘요. 두통이 심해서 가는 경우에는. 그런데 아예 미국에는 엑스트라 스트렝스라고 그래서 800mg짜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약을 집에 가지고 계실 때 그냥 에드빌이나 타이레놀 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나씩 먹을 수 있는 200짜리를 하나 사시고 굉장히 심한 두통을 대비해서 800mg을 하나 사서 놓으시면 그거는 진짜 밀그램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한 두통에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처방을 받을 때도 그렇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상비약으로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두통약, 그런 다음에 한 가지 정도의 이런 마이그린 편두통약 있으시면 어떨까. 그래서 약을 상비해 놓으시고 두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즐거운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약 있으면 그때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약은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먹은 이만 못하다는 말씀 아시죠? 절대 남용해선 안 되고 12살 이하 어린이는 먹어서 안 되는 거 지키셔야 되고 아이들이 먹는 약은 항상 따로 있으니까 꼭 보시고 사셔야 합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이었습니다.